덴마크의 한 동전 수집가가 평생 수집한 동전들이 경매에 나왔는데요. 무려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852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나스 에밀 브르는 7살 때부터 동전 수집에 관심을 가졌고 이후 사업으로 막대한 재산을 모으면서 본격적으로 동전을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동전 수집가가 된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평생 모아온 동전을 100년간 팔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후손들은 동전을 소중하게 보관했는데요. 최근 그가 수집한 동전 2만 점 가운데 280여 개가 경매에 나왔고 이 동전들은 무려 221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낙찰된 동전들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의 금화와 은화 등이고 15세기 동전도 있었는데요. The first coin at the auction was a fabulous noble, which is a large gold coin struck in 1496 by the Danish king Hans. It's the only one in private hands. 결국 평생 모아온 동전을 100년간 팔지 말라는 유언을 지킨 후손들은 20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자이언트 호박 경연 대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호박이 우승을 차지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각기 다른 모양을 한 거대한 호박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인 약초 정원에서는 가장 큰 호박을 뽑는 자이언트 호박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약초 정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인기 가을 축제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28세 모스크바 청년이 재배한 무게 817kg짜리 호박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무게는 종전 기록인 771kg을 훨씬 뛰어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재배한 호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호박으로 기록됐습니다. Я восхищаюсь этими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выращивают это, понимая, какой это огромный труд, сколько надо внимания, умения, заботы,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такую осеннюю роскошь. 참가 호박들은 대회가 끝난 뒤 다른 채소들과 함께 전시됐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하디슈였습니다.